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주제는 만약에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이라는 내용의 주제인데요. 댓글에 엄청난 비난글이 적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식민지를 겪은 나라의 국민이 미국 밑으로 들어가려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재미로만 봐주세요. 과몰입 하지 마시고 그래도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성조기 별 하나가 추가되는 걸 겁니다. 성조기 별 개수가 51개겠죠? 아이 센서님, 성조기 별 개수 48개인데요? 아 그래서 내가 세봤어. 50개 맞아. 아무튼 그러면 이런 모양의 성조기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네. 51번째 주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주정부가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정부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이 주정부에게 주어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세법이나 선거 방식 같은 걸 주정부가 결정할 수 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권한이 세다고 독립적인 나라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왜냐면 외교권이랑 군대를 보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주정부가 대부분의 독립적인 행위가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51번째 주가 된다 해서 한국의 의료복지가 짠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하와이나 알래스카처럼 의료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의 의료복지는 거의 뭐 선진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니까요. 아무튼 의료복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총이잖아요. 총기 규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위스콘신이나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지를 전혀 허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의료보험이라던가 총기 문제라는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한국 주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연방헌법의 해석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헌법상으로 총기 소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두고 있잖아요. 근데 일개 주 정부가 총기 규제를 한다? 정치적인 갈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마도 이 두 개의 상황 때문에 치열하게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권력이 많이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권력이 강한 이유가 총기 사유의 이유도 있지만 다인종과 다민족이 섞여 사는 이민 국가이다 보니까 각 인종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일일이 사정을 다 봐주고 다 이해해주면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규칙과 법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 엄정한 법 실행을 함으로 공권력이 강한 거예요. 근데 분명 한국주가 생기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주에 올 게 분명합니다. 미국과 비슷한 절차를 밟아서 공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또 경찰 노조가 존재하고 경찰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강화되고 이것을 여것이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로 경찰 총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민족이란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에 가까운 나라인데요. 일단 민족 구성의 한민족의 96%나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단일민족에 근접한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과 병합이 되어버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국주만이 가지고 있는 복지 제도나 세법 때문에 많은 이민자가 한국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한국주로 오겠죠. 히스패닉, 흑인, 백인,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오면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주류 민족이 될 텐데요. 현재 미국의 흑인 수가 총 4,500만 명입니다. 한국 인구수보다 적죠? 물론 인종과 민족은 분명 다른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둘이 같이 놓고 볼게요. 25년 뒤에 백인이 소수 인종이 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 갑자기 나와버리면 당연하게도 한민족이 주류 민족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동양인 계열이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에 대해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51번째 주가 되면 대한민국 국군은 주방위 군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모든 부대가 전부 다 주방위 군이 될 것 같진 않고요. 아마 전방부대, 지상작전사령부가 미8군에 편입되고 제2작전사령부가 주방위 군이 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미국 연방헌법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사건이 되기 힘듭니다. 설령 재판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승소하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크죠. 사용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미국에서도 사용을 하는 주가 있고 하지 않는 주가 있는데요. 일단 사용제를 실시하는 주가 26개 주, 사용제를 폐지한 나라가 21개 주입니다. 나머지 3개는 주법에서 위헌이거나 1976년 이후에 사용을 안 한 주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얼추 유추가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용 폐지 국가입니다. 1997년 이후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아마도 사용 대신에 미국의 영미법의 영향을 더 받아서 형법이 더 개정되어 150년형, 200년형을 더 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량이 더 강화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미국에는 모국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사실상 영어가 공용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를 사용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상류층으로 갈 가능성이 커질 거고요. 영어를 잘 쓰지 못한다면 하류층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왜냐면요, 미국의 모든 행정 문서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입법, 사법, 행정 등에서 전부 다 영어를 쓰고 있고 또 84%에 달하는 인구가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를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것 같네요. 미국의 정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인구수는 5천만 명입니다. 더 정확히는 5,182만 명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이 미국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주가 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에요. 캘리포니아주가 3,953만 명 정도니까요. 또 경제력만 따지고 봤을 때는 미국 뉴욕주와 비슷한 수준이니까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날 겁니다. 당장 하원 의원과 대통령 선거인단이 70여 명 정도의 하원 의원 2명이 한국주에서 나오니까 미국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미국 대통령을 한국주에서 결정하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국들을 한번 보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감소할 뿐더러 영원히 태평양에 진출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한국 주가 미국 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중국 자체가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고 몰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쟁에서의 우위를 점할 텐데요. 감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지 못할 거예요. 미국 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미국 땅인데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한다? 망치로 끌려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좀 뽑고 싶은데요. 아마 세계 10위에 달하는 나라인 한국이 미국의 주가 되어버린다면 세계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 주로 편입될 정도라면 아마 그때쯤이면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권 국가들은 진작에 병합이 됐을 거고요. 네, 이때까지 한국이 51번째 주가 된다면 어떻게 됐는지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막상 만들어보니까 좋은 이야기밖에 없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악플 날리는데. 예. 안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심으로 원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만 봤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국이 중국에 점령당한다면이라는 내용의 주제를 만들어볼게요. 패배주의적 관점이라느니 식민지라느니 이런 소리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재미로만 아시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